오늘 굳이 크라운 마스터 강의를 두 명씩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하면 강의를 안 할까 하고 이덕우 단장님한테 다 미루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끝까지 하라고 해서 일단 서긴 섰는데요. 한 10분만 하고 내려간다고 그랬더니 또 오늘 무슨 선물을 준대요. 강의했다고 해모임 한 박스하고 앱솔루트 한 박스를 준대는데 10분만 하면 앱솔루트를 빼고 20분 하면 해모임을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다 받으려면 무조건 30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회장님 잠깐 계시고 우리 오늘 강의하신 교수님 계시죠? 네. 예,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10억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임페리얼을 가게 되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게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그 교수님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와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10억을 지게차로 떠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 10억을 지게차로 떠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이슈가 되도록 만들었을까? 그때 회장님이 막 열광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10억을 떠줄 때 우리가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많은 언론사들이 다 올 거다, 와서 취재할 거다, 자기네들 스스로 찾아와서 취재하면서 막 그걸 방송이나 뭐 모든 곳에 낼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오히려 만들어 놓은 그 보상 플랜이 엄청나게 우리 애터미를 광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애터미는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한테 꽝 하고 터트리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그런 애터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성장을 멈추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함께 막 발맞춰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 도약을 할 때 나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다시 한번 뛰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조직이 성장을 하는 거죠. 분명히 애터미는 성장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성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항상 그 자리일 건지 나도 같이 도약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그랬어요. 저는 네트워크 경험도 별로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모를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요, 늘 저는 물론 회장님이 초창기 때 제 스폰서였습니다. 회장님이기 전에 스폰서였기 때문에 모든 걸 회장님하고 상의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장님한테 문자 보냈고 메일 보냈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회장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생기면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요. 다시 그 초창기 때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내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회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실제 회장님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사실은 사업의 논리는 간단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대충은 아시죠? 예, 회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회장님이 아무것도 없으셨죠? 신용불량자에다가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 당당하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만 주면 성공할 수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덕우 단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17년 동안 자기가 많은 네트워크 회사를 경험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나는 애터미에 와서 깨달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만 주면 나는 소비자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보상 플랜을 얘기하실 때 10억이라는 것을 지게차로 떠준다는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나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우리 회사가 될 거라는 거, 초인류 기업이 될 거고
글로벌이 될 거라는 거, 그걸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나온 이 종이 넉 장, 우리 보상 플랜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경영 목표, 경영 이념, 우리 사운 그런 것들을 쭉 적어 오셔서 그걸 강의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 종이 넉 장이 우리 회사의 전 재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렇게 저는 되돌아가서 회장님이 그 당당하게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역시 인생 시나리오라는 걸 작성을 하죠. 그렇게 작성을 하면서 내 목표를 적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거기에다 적어보면서 나도 이렇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되어 있는 모습을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함께 했을 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회장님이 그 당당하게 그 발표를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 아까 말씀처럼 정말 다 신용불량자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매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죠. 그때 당시에 회장님이 하도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저기 다닐 때 그때 저희가 그 창업 멤버들이요 몇 분이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천만 원만 모여보자고, 천만 원만 모여서 회장님 좀 드려보자고, 회장님이 어떻게 하면 천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어디라도 사무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 있었을까요? 100만 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100만 원도. 천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모여지질 않았어요. 저 회장님한테 우리 어차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회장님 우리가 그래도 이런 돈 만들어 보려고 모였었어요.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깐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제품 사서 나도 쓰기도 힘들고 주변에 가서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다 피하죠. 나한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죠.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결국에는 해나갈 수 있었던 건 회장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는 회장님이 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우리를 어떻게 관리했나. 제가 그렇게 회장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 일일이 다 답장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파트너들한테 내가 하나하나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문자가 오고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일일이 관여를 하면서 그 관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조직을 키워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장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수당 받으면 정말 당신이 수당 받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왜 우리가 고마워야 되는데 회장님이 왜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자를 저희들한테 일일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내가 내 파트너한테 적용을 해서 내 파트너들한테 당신이 이렇게 수당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파트너님이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따뜻하게 그런 문자를 보내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나하나 회장님께서 하신 역할들을 바라보면 아,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파트너들한테 내가 일일이 그렇게 당신이 정말 수당 봐서 기쁘다, 당신이 이번에 직급 가서 기쁘다 그런 거를, 물론 지금 제 위치에서 이제 로얄 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축하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다 보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판매사 정말 팀장 국장 되신 분들은 제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일일이 다 챙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내 위치에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챙기면서 내가 일일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그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면, 그분들을 다 일일이 그렇게 쳐다본다면 결국에 그분들은 감동받을 거고 감동받은 그분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까요?
그분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회장님한테 그 감동받았을 때 그 느낌은 지금도 그 병원에서 그 밤에 내가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아, 이 회사는 나는 망해도 좋다. 망해도 회장님하고 내가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회장님이 저를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업자분을 어려운 분을 도와주셨어요. 병원비가 없는 그분을 도와주셨는데 저는 병원에 가서 그분 병문안을 가서 회장님도 사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지금 현재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감동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회장님이라면 함께해도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들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나몰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꼭 내가 나를 도와줘야만 사람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요. 옆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옆에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이 일은 결국에는 정말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유통사업이고 많은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드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누가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직급에 올라가더라고요. 직급에 올라가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출을 일으키는 건 내가 열정적으로 많이 뛰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직급을 가는 건 사실은 어떻게 파트너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었느냐에 따라서 직급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임페리얼 승급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 바빠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전혀 안 힘들어요. 네.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로얄 갈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로얄 마스터 갈 때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 갈 때 힘들었고요. 지금 임페리얼 갈 때는 더 안 힘들어요. 점점점 위로 갈수록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력도 있죠. 더군다나 내 밑에는 크라운 마사도 있고 로얄 마사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과 내가 인간관계만 잘 맺어 있으면 그분들이 일을 다 해주시고 모든 일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점 위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모두한테 여러분들은 내가 일일이 다 그 사람들한테 맞추라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추는 게 쉬워요? 내가 맞추는 게 쉬워요? 내가 맞추는 게 훨씬 쉽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맞추는 게 쉽더라고요. 그 사람들어 나한테 맞추랬더니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그냥 제가 맞춰요. 제가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분하고 나하고 트러블이 있거나 일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점 올라갈수록 오히려 훨씬 더 일이 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토 판매사일 때부터 인간관계를 잘 맺으셔야 앞으로 로얄도 가고 크라운도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앱솔루트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이 9월 전반기에 굉장히 쉬웠죠? 굉장히 사실은 앱솔루트가 굉장히 지금 PV가 높잖아요. PV가 높아서 N값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은 쉬워지고 정말 N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액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사에 나온 제품들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신 없는 제품은 회사에서 팔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예, 우리는 자신 있는 제품만 팔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결국에는 우리들한테는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나갈 무기, 내가 무기가 자신 있어야 얼마든지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제품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제품이 나한테 일을 하게 해주는지, 그 제품이 나가서 일을 하는지, 이번에 앱솔루트가 나오면서 정말 일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든 찾아갈 곳이 많아졌죠? 여러분들 발이 바빠졌죠? 예, 정말 바빠지고 쉬워졌습니다. 아까 이도구 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화장품 한 세트 팔면 2만 5천 PV가 갑자기 화장품 한 세트 팔면 10만 PV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30만 PV가 되어야 수당을 받는 부분이 4배나 쉬워진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쉬워지고 결국에는 판매사 가는 게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사가 많다는 것은 수당 받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질 거고, 그러면 오히려 내 하위의 파트너들은 훨씬 더 잘 견디겠죠. 그러면 잘 견디면 결국에는 생존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연금성 소득, 연금성 소득 하지만 결국에 내 조직이 생존하지 못하면, 이미 애터미라는 회사는 생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애터미는 끝없이 성장할 것 같죠? 예, 생존할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내 조직이 생존하느냐가 우리는 문제죠. 내 조직이 생존하느냐가 우리는 관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이 쉬워지면 생존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래서 내 조직이 탄탄하고 결국에는 조직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이미 매출액을 620억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후반까지 하면? 후반까지 하면 결국에는 정말로 1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애터미 이제는 너무나 뭐 회원수가 많고 이미 애터미 끝났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글로벌로 함께 나가고 있죠. 우리는 한국에 5천만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50억을 보고 우리는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할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우리는 일반 유통 경쟁이야 말로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일반 유통 경쟁이기 때문에 아직 점도 안 찍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지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신무기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줬을 때, 앱솔루트라는 이 신무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제품들이 나왔지만 앞으로 주어질 무기는, 아까 또 여러분들 들으셨죠? 상품 개발팀의 우리 한경수 이사님한테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나올 것을 여러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나올 제품들이 무궁무진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무기들을 또 지워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앱솔루트를 이 무기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죽으라고 떼어보겠다, 진짜로 한번 애터미가 정말 우리 이덕훈 단장의 목표는 뭐였냐면 A사 이겨보는 거잖아요. A사 이겨보는 거. 저는 목표가, 다른 목표가 있어요. 저는 매출액이 아니라요, 진짜로 네트워크 이미지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진짜 이 평판이 안 좋은 것 좀 바꿔보고 싶어요. 네. 남들이요, 제가 돈은 벌었다 하는데 결국에는 다단계만 한다 그러면 다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직도 다단계 하면 그 이미지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모습점, 애터미는 다르더라, 애터미는 정말 다르더라,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하셨죠. 결국에 평판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하면 되더라? 제품을 많이 써보게 하니까 되더라. 제품을 많이 써보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안 좋게 보지 않더라. 더더군다나 우리 애터미는 정말 좋고 싼 것을 그 사람들이 체험한다면 우리 애터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가 네트워크 역사를 새로 쓴다고 했고, 정말 우리는 무언가 다르게 진짜로 이 평판이 좋아지게 하는, 네트워크의 평판이 좋아지게 하는 한 역할을 우리 애터미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자면, 그렇게 하나 하고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SOS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 사업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로얄클럽에서 SO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부터 우리가 해나간다면 그런 일부터가 밖에 그 이야기가 나갔을 때 우리 애터미 이미지가 좋아질 거고 정말 우리 회사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싸게 주겠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진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정말 10억이라는 돈을 또 안아주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다 같이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손과 바지를 부지런하게 한번 움직여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 거라 믿고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